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드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셨던 동물 귀 귀도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 신데렐라가 왔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화장시키고 나를 방치하다니 용서해 주셨군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귀여운 동물 귀가 달린 귀도리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만들어보자. 길게 원단을 잘라줄게요. 귀는 여기에서 크기를 좀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에 들을 띠 가로 27cm, 두께 5cm 두 개 준비했고요. 토끼 귀도 4장 준비를 해줬어요. 자, 끈 하나랑 귀 두 개를 분명히 마주보도록 두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귀의 이 직선 부분만 다금질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 더 해줄게요. 원단의 겉면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겹쳐주세요. 이 윗부분만 귀 라인까지 한 줄 다금질을 쭈루룩 라인대로 해줄 겁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이 곡선 부분에 가위집을 내주고요. 이 끝부분도 잘라줄 거예요. 뒤집어 볼게요. 역시나 토끼 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철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예용 철사인데요. 토끼 귀 생각해서 잘라줄게요. 잘라준 토끼 귀 부분 모양을 넣어서 귀 안쪽에서 있는 대로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솜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귀가 귀엽게 이렇게 꼬부려진 모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묘사하려고 철사를 넣은 거예요. 하지만 안에서 철사 자체로 이렇게 꽈가지고 매듭을 짓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철사가 안으로 당겨지거나 이 안에서 뭉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철사를 당길 수도 있도록 그냥 둘 겁니다. 자, 이 아랫부분을 안으로 말아잡아서 그냥 간단하게 박음질해서 끝을 내버릴게요.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양쪽 끝부분 마무리가 남아있죠. 안쪽으로 조금 깔아넣어 원단 끝부분을 감춰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들부들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네모나게 박음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찍찍이를 달아줬어요. 실밥을 정리해주고 베이비돌 얼굴에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신데렐라를 모셔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당신을 위한 귀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겨울도 다 갔는데 이웃의 귀두리라니 기분 나쁘네요. 네, 저는 뒷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뒷북쟁이가 만든 토끼 귀두리를 한번 착용해보세요, 손님. 자, 리리아니 뒤로 넘기고 이렇게 찍. 어떠세요 손님? 마음에 드십니까? 토끼 귀를 접어드릴게요. 어허? 귀엽잖아? 아, 귀를 좀 더 많이 접어드릴게요. 한쪽은 킵시다. 언밸런스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계속 돌아오는 레트로풍 언밸런스. 아니 그냥 얼굴 띄잖아. 귀도리도 아니잖아요. 자고로 귀도리라 하면 귀가 가려져야 하는데 귀를 감싸서, 이제 귀 감쌌으면 귀두리죠, 여러분? 머리가 너무너무 풍성한데, 수수해서 이것도 좀 관리해야지. 아, 참, 네, 할 일이 많네요. 고양이나 곰돌이, 강아지 등등으로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빠! 리핀티
어르신도 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 이래서 딸을 키우느라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군요.